천천히 전시회장을 둘러보는 한 사람. 마치 아이를 보는 듯한 애정어린 눈빛으로 작품 한 점 한 점을 살핀다. 즐거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이. 그러니까 슬픔이나 허무 같은 거를 환기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뭐 그런 역할, 또 문명의 제동을 거는 일, 그래서 뭔가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예술혼을 지닌 화가 정현우 작가를 만나본다.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에 위치한 동굴의 마을. 요즘 정현우 작가가 머물고 있는 예술의 산실이다. 그동안 거처했던 양구, 춘천의 작업실에서 벗어나 지난해 10월 이곳에 새로이 둥지를 틀었다. 오로지 자연과 이웃하는 조용한 산골마을. 안에서는 따뜻한 난로에 불꽃이, 밖에서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붓을 잡는 그의 모습을 엿본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며 꾸준히 그린 작품들. 아니, 그렸다기보단 썼다고 해야 맞는지도 모르겠다. 작품 속엔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곳에 대한 애정까지 말이다. 정말 좋았죠. 제가 여지껏 다녔던 작업실 중에선 여기가 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작업하기에 너무 좋아서 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꾸 이제 밖에 한눈을 팔게 되니까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뭐 적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그는 학창시절 붓과 펜을 잡았고 20대에는 LP판을 잡았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인생을 다채롭게 색칠해오다 정식으로 데뷔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건 40대부터. 글솜씨로 뛰어나 그림과 글을 함께 담은 책도 여러 번 발간했다. 디스크자키 출신답게 작업실 한쪽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음반들. 그의 공간에는 항상 음악이 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인데, 한 말인가 모르겠네요. 맞을 겁니다. 그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아주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음악의 그 장르적 우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탕이 되는 게 음악이 아닐까. 글을 써도 그렇고 뭐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베이스엔 음악이 깔려 있는 거죠. 햇볕 좋은 날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정현우 작가가 모처럼 직접 기타를 잡는다. 보라는 벌써 지고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보라나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기타를 붓삼아 숲을 캔버스 삼아 그려내는 또 하나의 작품.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흐르는 노랫소리처럼 그는 늘 자유롭게 떠도는 삶을 살아왔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시 고요시. 예술이란 이름의 방랑벽, 짜여진 틀 안에 정착하지 않는 자발적 난민. 때론 그림으로, 때론 글로, 때론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 그렇게 그는 창작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며 숲속의 바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제가 꽤 오랜 시간을 근 10년 가까이 그 어린 시절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어요. 거의 같은 기법, 같은 화풍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닐까 지루하기도 하고 뭐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새로운 게 보이지 않을까. 현재 그의 작품들은 작업실이 아닌 이곳에 있다. 춘천시 토이로봇관 갤러리 툰에서 열리고 있는 일명 창고 대방출전.
50여 점에 이르는 정현우 작가 작품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의 한 부분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정령을 느끼고 또 이렇게 교감했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또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공간이 있다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꼽지 않을까. 또 특히 이제 시골 출신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제 그림은 그 어린 시절로 가는 타임머신 같은 뭐 그런 겁니다. 저한테.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시절 추억만큼은 그림 속에 붙잡아두는 그의 작품들. 나무와 새, 피리, 아버지의 넓은 등, 백구 한 마리, 새총. 모든 장면에 친숙함이 가득하다. 제가 살던 집에서 학교까지가 한 10리 정도 됐는데 그냥 뭐 오가기 심심하니까 거의 이제 굴렁쇠를 굴면서 그 등하교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그 굴렁쇠를 굴리고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몰입의 상태였겠죠. 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막연한 그런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굴렁쇠를 좋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그 미지의 뭐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거 뭐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와는 다른 세대인 관람객들이 진지하게 그의 어린 시절을 감상한다. 낯선 이해와 공감이 교차하는 시선. 이들은 지금 소통하고 있다. 그림에도 질감이 있다는 사실에 되게 신기했고 뭐 종이를 어떤 거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거친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그림 안에서 따뜻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소재 안에서도 그 작가님의 그림 그리시는 걸 보면은 좀 쓸쓸함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약간 이런 거를 좀 상상하면서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 이제 친구들과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놀던 시절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따뜻한 느낌도 받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숲속 작업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글과 그림을 함께 담아낸 작품도 있다. 요즘 신문에 연재 중인 그림엽서 형식의 작품들.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가감없이 투영되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림 시작하면서 꿨던 꿈은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였거든요. 다행히 한 7, 8년 전업 화가로 살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성공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그림이 좀 팔려야겠죠. 그렇게 살려면.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최소한의 품위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큰 건 아니고요. 뭐 경조사 챙길 수 있고 남이 밥 두 번 사면 한 번 정도 살 수 있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 그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대신 답한다. 흐르는 강물처럼 망설임 없는 바람처럼 발길이 닿는 대로 내디뎌온 방랑자의 삶.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는 항상 길 위에 있다. 모두가 어딘가에 정착해 안락한 울타리를 예찬해도 그는 묵묵히 혼자 예술의 길을 걸어간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불꽃처럼 피워내는 예술혼. 사람들에게는 실은 가슴 속에 불을 지펴줄 따뜻한 난로가 필요하기에.